XSFM입니다. PODERA. Till the end of time. 짧은 만남이었지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류의 연인 제임스 딘, 제니스 조플린, 지미 핸드릭스, 히스 레저, 커트 코베인, 에이미 와인하우스, 그리고 음악의 스타로, 랩계의 거물로, 인권운동의 얼굴로, 세계사를 영원히 바꾼 저항의 상징 투팍 샤커. 한국 최초로 발매되는 투팍 샤커의 전기, 투팍 샤커 랩스타의 삶. 전국 서점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1984. 그리고 그 다음 네. 좋게 된 사연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익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신님, 안승준님. 30살이 막 되면서 자발적 백수가 된 후에 무료함에 몸부림을 치다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다시 한다는 말에 삶의 활기를 좀 찾은 백수처녀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들으면서 소개되는 분들만큼 훌륭한 좋게 된 사연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네. 곱디고운 22살 때 겪은 소개팅 얘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네. 때는 2007년. 언젠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아는 언니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서 소개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으로 수능이 끝났던 꽃다운 19살 12월에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예비군인과 소개팅을 했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소개팅을 해본 적도 없기에 당연히 주선자가 소개팅 당일날은 밥 먹고 차 마시며 놀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19살 때 소개팅은 그랬거든요. 주선자 언니는 약속이 있다며 만나자마자 가버리고 네. 저와 그 소개팅남은 뻘쭘해하다가 네. 술이나 한잔하자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네. 이번 주 소개팅 후에 지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소개팅 후에 애프터가 안 들어와서 본인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성찰하시던 그분의 성격만큼이나 네. 지인씨요? 지인씨요? 저도 남의 이야기에 영혼 없이 잘 웃어주는 편이고 리액션도 커서 술자리에서는 대부분 저는 듣기만 했고 웃기만 했지만 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네. 이야기의 주제는 소개팅 남의 군대 이야기가 99%였지만 이걸 계속 듣고 이제 웃어주고 그랬구나. 심리 상담사다. 네. 헤드 슈링커다. 혹은 이 정도의 참을성을 가진 사람은 네, 네. 사회복지사라든가. 남자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네. 99%를 자기의 그 군대 힘든 얘기를 하면서 트라우마를 다 극복하고 울면서 앵기고 네. 나쁜 뜻 없이 앵기고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가끔 언제 얘기 좀 또 들어달라고 돈을 주세요 고마워요. 자, 저는 예전에 방청객 알바와 마트 알바를 하던 실력으로 고객에게 친절하게를 몸소 실천하였고 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소개팅에 나가서 소개팅남을 남자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봐봐, 다음에 봐봐요. 소개팅남은 군대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여자는 처음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어른으로 거듭났다, 그 남자분은. 아, 저는 네. 이 순간에 우리 그 보건 요정님의 신랑분의 연애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요. 군대 얘기를 막 해줬고 잘 들어줬을 거 아니야. 네, 장자니까.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그때까지도 제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길래 네. 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했습니다. 사실 그분 덩치가 좀 많이 심하게 있으셨지만 네. 얼굴은 잘생긴 편이었거든요. 아, 이거 극지 않은 로또. 네? 어? 그게 뭐야? 뚱뚱한 남자. 아. 갑자기 잘생겨진다. 네. 어느 순간. 인생에 한 번 정도. 네. 극지 않은 로또. 네. 하지만 지하철역 앞에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고는 네. 꾸준히 연락을 하더군요. 아니, 모든 여자분들이 다 이런가 봐. 애프터가 들어오지 않던 타이밍이 영원히 기억나나 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중요한 정보인데 네, 젊은 네. 총각 여러분. 네. 그리고는 2일 뒤에 저희 집 주변에 온 소개팅남은 저에게 사귀자더군요. 너무 마음에 든다며. 네. 그렇게 사귀자고 하고 다음날 소개팅남은 동원훈련. 연애하자마자 네. 다시 군대부터 가요. 연애하는 네. 동안 계속 군대 얘기를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지금 이분에게 이제 털어놓으면서 네. 이제 극복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동원훈련 가서 내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 그동안 막 계속 미루고 막 30만 원 막 내다가 막 직결 가고 막 이러다가. 그렇지 않으면 사귀자고 한 다음날. 동원훈련을 팍! 네. 동원훈련 맞나요? 2박 3일 동안 가서 예비군 훈련 받는 건가요? 를 갔습니다. 네. 네, 맞아요. 동원 개원처럼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자, 저는 그 당시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가기 전에 소개팅남이 혹시 연락을 못할 수도 있다. 핸드폰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네. 라고 하길래 제 생각에는 혹시나 수능처럼 핸드폰 울리면 뺏기고 네. 퇴실 당하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네. 소개팅남이 알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배터리가 다 되었는데 자신이 친화력으로 의무실에 가서 핸드폰을 충전해서 어렵게 연락을 한다느니 사실 같아요. 네. 같이 훈련을 받는 형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느니 자신을 훈련시키는 사람에게 여자친구랑 사귄 지 1일 만에 못 보게 되었으니 훈련을 좀 살살해달라고 했다느니 네. 다 사실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알아서 연락해서 말을 한 뒤에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저는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했었고 소개팅남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당일날 몇 개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친구와 영화를 보고 나와 한 30분 뒤에 친구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뭐했어? 아, 친구랑 영화 봤지. 좀 전에 나왔어. 왜 연락 안 해? 응? 오빠 훈련 중일까봐 그랬지. 괜히 핸드폰을 내서 곤란할까봐. 아까 문자 했잖아.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오늘의 제목이다, 제목!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제가 잘못 읽어서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형들이 그러는데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래. 날 가지고 노는 거래. 군대가 이겼네요. 그... 트라우마가 다시 무너... 아, 그 강한 친구 대한육군. 이겼어, 군대가. 네, 겨우 힐링했던 그 멘탈이 네, 다시 와... 형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순간이 아닐까. 네, 대화가 이어져요. 네,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해봐.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 안 하잖아, 너는. 그건 네가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귄다는 증거래.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가 너한테 문자에 답도 안 하고 연락 안 했는데 넌 나한테 지금까지도 연락 안 했잖아. 아, 지금까지라는 건 어. 그 영화 시작하고 차 마시는 그때까지 한 두 시간 반? 그렇죠. 영겁의 시간. 그 순간을 네. 틈타. 그렇죠. 동원 파고들었어. 동원 훈련소의 두 시간 반은 영겁의 시간이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전 이제 이 남자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빠, 우리 상황 설명은 아까 문자로 했고, 오빠가 응! 하고 보냈어야 하는 건데 문자 안 한 거잖아. 훈련 중이라고 생각했지. 넌 날 사랑 안 해. 뚝! 여기서는 이제 우리 상황을 설명할 게 아니라, 인터스텔라인 거죠. 이제 시간하고 여기하고 다르다는 걸 설명해 줬으면. 그죠? 네. 오빠 사실은 두 시간 반밖에 안 지났어. 그럼 아 그래? 이러면서 그 이분도 깜짝 놀라서 아 그래? 난 지금 이틀이라고 생각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저희 남자분은 늙어 있어. 훈련병 몇 명은 늙어 죽었어. 여기 있는 형들은 더 늙어 있는 거죠. 역시 아. 공부 안 하면 연애도 못 한다. 지금부터 아.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괜히 하얗게 세이는 게 아니다. 사실 11살이었다. 자,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이 황당함을 어디에 말할 수도 없고 사귄 지 하루 만에 사랑이니 어쩌니 하며 밀당 같지 않은 테스트를 저에게 한 것도 그렇고 네. 당황스러웠죠.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면 다시 인간인의 시간대로 들어왔거든요. 살만한 거든. 완전 똥말봤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헤어지자고 할 것도 없었던 것이 네. 사귀자고 한 다음날 동원훈련 가서 돌아온 날 헤어진 거니까. 잠깐 우주로 갔기 때문에. 안타깝네. 데이트도 한 번 안 한 건데. 그 사람은 그렇게 저를 한 달은 괴롭혔습니다. 네.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술 먹고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네. 울고 그냥 시간이 되는 게 같다고 그것만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전화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다 설명해드렸고요. 네. 인터스텔라를 같이 보시면 앞으로 물리를 배워야 된다. 천체 우주를 배워야 된다. 아니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 것인가요? 아직 연맹급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분을. 아,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 이후로 몇 번의 연애를 하긴 했지만 무서워서 소개팅은 못하고 늙어가고만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글로 쓰고 나니 별일이 아니었던 것 같지만 22살의 네. 저에게는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나니 뭔가 웃기고 슬프네요. 네. 만약 읽어주셨다면 이런 하찮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차원을 넘나드는 그쵸. 사연을 읽어드릴 일이 또 우리가 이제 지구 끝에 있는 뭐 우리는 남극 사연 다 읽을 수 있어요. 예, 우주를 이렇게 돌려볼 수는 없어요. 영겁의 시간을 경험하고 올 수는 없어요. 네, 실로 이 남자분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을 영원히 사랑했다. 네. 그러나 이 여자분께는 그 시간이 네. 2박 3일일 뿐이었다. 네. 2시간 반이었죠, 실제로. 네. 근데 진짜 아주 아름다운 사연이었네요. 인터스텔라에서 보면 존나 슬프잖아. 그렇죠. 시간 다 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 아, 애니메이션인데 그 우주에 남자친구가 가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7년 만에 오는 그런 거예요. 별의 목소리라는. 아, 그래요? 예. 네, 그거 되게 예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문자 우주에서 보내면은 네. 7년 있다가 문자가 오게 되고 네. 뭐 내용은 이제 보시면 뭐 알겠지만 그게 되게 사실은 시간이 다르다는 게 사실 상당히 아련하고 그죠. 짠한 부분인 거죠. 영화 그 10월에서도 보면은 그 전지현 씨하고 또 누구죠? 이정재 씨가 그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사람 한 사람 그쵸, 그쵸. 편지를 주고 받잖아요. 네네. 되게 아련하잖아요. 그쵸. 현재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네.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똥이다. 밟힌 것 취급했다. 아니, 이분의 사연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많은 분들이 현재를 네. 현재의 사랑을 Live now. 네. 네. 오늘의 현재, 교훈입니다. 현재를 살아라. 네. 네. 다른 시간대를 살지 말라. 혹은 다른 시간대를 사는 사람과 연애하지 말라. 네. 진심을 물어봐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것은 남자분이 좋게 된 사연이다. 네. 모든 예비군들께 바치는 슬픈 사연이었어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